특성화고 설립 취지는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일자리의 질과는 상관없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요즘 상황은 어떤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화고에서 취업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졸업생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지 이제 다 써서 붙여놓거든요, 벽에. 이제 그런데 보면은 롯데리아, 모닝글로리, 뭐 알바도 취업으로 치고 좀 안 좋은데도 막 취업시키고. 고졸자라서 이래서 고졸은, 이래서 공부학생은 연봉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퇴직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야근 수당이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임금 측면에서도 불리한 조건이었고 차별적 언어의 경험까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취업하는 비율은 약 28%대입니다. 취업자보다 대학 진학자가 더 많습니다.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청년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의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주식 보관? 거짓말!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실화니까. 청년은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 중소기업은 인재 확보와 고용 유지는 물론 정부의 다양한 혜택까지.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내일 채움 공제. 3년형에 가입할 경우 청년이 매달 16만 5천 원씩 총 6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납부액보다 5배 더 많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정부 지원에 이끌려 재윤 씨도 2018년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초대졸 전형으로 아마 대기업 생산직을 갔을 것 같아요. 전혀 내일 전공제가 없었다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연봉적인 금액에서 조금 상쇄할 수 있겠구나. 회사는 한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로 휴대폰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 틀을 만들어 납품해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해도 어차피 나는 이 목표에만 도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회사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새벽까지 철야를 하는 경우도 찾았고요. 뭐 토탈 종합을 해보면 100시간, 150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150 이상씩? 네. 토요일, 일요일도 다 출근하고 포함해서. 관리하진 않았고. 고된 공장 일에 재윤 씨의 손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취직한 지 2년이 넘었을 무렵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난 10월 사장이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무기한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회사 사원증 카드를 반납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마라. 그게 지금 한 달 지난 상황에선 그게 그 날짜가 해고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고라는 걸 모르고 있었나요? 네, 알 수가 없었죠. 무급휴직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출입증을 반납한 재윤 씨와 직원들이 정리 해고됐다는 겁니다. 해고날은 내일 채움 공제 만기 한 달 전. 마지막 한 번을 채우지 못해 재윤 씨는 만기금 3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받는 건 그중 1천만 원 정도. 이게 해봤어요? 저 내일 채움 공제 한 달 남았다. 네, 얘기해봤습니다. 어찌 네 편의만 봐줄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진행되다 그냥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결국 해고가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 2년, 3년 근무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재윤 씨가 다녔던 회사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뭐 한 2년 동안 붙이다가 보니까 어차피 그 인도나 베트남으로 다 가버리고 여기 또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이고 우연히 그렇게 일이 겹친 거지. 퇴사를 같이 되는 시점에 이제 그분이 같이 끼어서 이제 그 같이 되면서 이제 퇴사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 이분이 매우 처음 문제가 아 이렇게밖에 안 남았구나 뭐 그렇게 된 상황이죠. 지금 일단 저희가 공사님들에서 막 드릴 말씀은 없으니까. 재윤 씨처럼 내일 채용 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청년들이 매년 약 20에서 30%씩 나왔습니다. 기업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중도 해지 사유는 청년들의 이직입니다. 한 단체에는 내일 채용 공제 관련 제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그만두지 못하고 올가매는 죽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괴롭힘 행위가 지금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지금 신고해버리면 이 청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이거를 끝나고 퇴사하면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퇴사를 하면 현재 지금 약속했던 공제금에서 사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걸 참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참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족쇄를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끊어버리겠다라는 제보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고용 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장치 없이 활용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겠다는 내일 채용 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만기금을 받은 청년의 약 32%가 6개월 안에 중소기업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조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거 끝나고 나면 별로 제대로 합류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용에 대한 보조금 이 정책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이번 정부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미 밝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선안은 3일 전 새해 들어서야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 평일 오전 9시가 되면 기호 씨는 인턴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약 석 달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오늘 온 거는 이제 충북 보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제 가격별 그 지역의 가격이 얼마인지인데 오늘은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있고 테이블 값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조건문을 그냥 제가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검수를 하는 일입니다. 컴퓨터 및 엑셀 활용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입니다. 일은 끝났는데요. 네, 다 끝나셨어요, 벌써? 네. 이제 근무는 8시간인데 사실 업무가 이제 매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업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임금은 최저로 한 180 정도? 기호 씨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행정안전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는데 현장을 와서 왔으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연구원이 뭐 하는 데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경험을 하면 훨씬 앞으로 이제 진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일 경험 수련생 신분입니다. 일 경험 수련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일 경험 수련생? 일을 할 인턴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그냥 사람을 일단 채용해놓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채용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오거든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긴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이 안 오니까 초반에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온라인에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에 대한 불만 글들이 많습니다. 졸속 행정이며 화가 난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이제 취업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뭐 재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책이 결국 저희가 결국 내는 세금이고, 그런데 뭔가 그냥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역시나 그 수련지원금 183만 원, 새 전 183만 원인데요. 기호 씨는 분명 구직 중이지만 이 소득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통계상 취업률을 높이는 셈입니다. 지난 2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으로 1만 명 넘게 채용됐습니다. 2천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비슷합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한 단기 일자리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의미로 티슈 인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과제부 쓰레기 던져가지고 결국은 문제는 해소가 안 됐고, 이걸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 효율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 전환형 인턴 수는 줄어든 반면 체험형 인턴만 매년 1만 명 넘게 뽑아왔습니다. 지난 4년간 약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공기관 인턴은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인턴 활성화를 내놓은 뒤에 청년 고용 정책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슷한 정책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질보다 양의 치중에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정부가 숫자에만 매달리는 동안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곧장만 바꾸고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내용만 살짝 바꾸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현재의 실적, 성과, 일자리 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전부 저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영끌을 한 거죠. 갭투자죠. 경매는 스킬은 빛을 발할 것이다.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래야만 되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다, 청년들이.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밥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그 간절함을 수단으로 삼아서 청년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여서 표수를 늘리는 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년의 삶을 보장하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을 해도 다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